8시 20분이고 유대공물 히러 틀고 세수한물 틀고 무 준비해놨고 이거 1시간 동안 끓여야지 되지. 되게 높은 불에 하면은 한 30분? 40분은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오래 끓일수록 맛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거 밥 만들고 이거 두 개를 써야 돼, 두 개. 아, 세수 좀 하고 온도는 이 정도. 지금 안에는 한 10도 정도. 그리고 바깥에는 8도. 8도. 이제 올라가는지 좀. 근데 뭐 11도 2도가 차이가 많이 나. 어저께 많이 추웠는데 오늘 좀 괜찮네요. 그리고. 잠시만. 이렇게 이제 이거 물 비물은 이제 이 물은 여기다 놔두고 그지? 이거는 이거 무찜 만들 거거든. 생선 무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이거는 이게 훨씬 낫지, 그지? 마이레 이걸 틀어가지고 마이레 이걸 한다라 봐. 이게 이걸 원업드 서멘트 언제 어느 세월에 서멘트가 원업돼가지고 힛이 올라오고 그리고 앉아 있어. 이거는 10 minutes 지금 이제 이렇게 쓸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틀어놓고 이거는 여기다 앉아 놓고. It's my heater, right? It's my heater. 그지? 이거 더 boiling, 더 boiling 하고. Shit, I cut my hand. 손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이쪽 손을 못 쓰면은 양손 다 못 쓰잖아. 그지? 이쪽 손 못 쓰면은 양손 다 못 쓰잖아. 그 이쪽 발 옛날에 여기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쪽 발 못 걸었잖아. 못 걸었다고. 그러면은 이쪽 손 못 쓰고 이쪽 발 못 써. 그럼 어떻게 돼? 진짜 촬영이죠, 촬영이죠. 요리 이렇게 만들게 놓고 여기 히러 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뜨거운 물 끓이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거야, 그지? 아침에 일어나면 뜨거운 물 끓이는 게 제일 첫 번째 하는 거야. 근데 집이 크면은 doesn't matter, right? 집이 크면은 뭐 저쪽 부엌에서 뜨거운 물 끓이는데 나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다. 그러니까는 몰라. 모르겠어. 모르겠어. 뭐 obviously 큰 집에 살면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겠지. 그래, 만약에 이 벽이 없더라면은 냄새가 이리로 들어가잖아. 요리 냄새로 들어가잖아. 이게 소리 들려 들어가고 이 문 하나로 안 들어간다고. 근데 만약에 이 벽이 없더라면은 겨울에는 물 항상 끓이면 된다고. 물 항상 끓이면은 아파트 전체가 뜨거워진다고. 에너지는 10분의 1도 안 쓰고, 그지? 이거는 그냥 여기다 놔두면 돼, 그지? 여기다 놔두면 돼.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이거는 한 40분 그리면 틀려야 될 것 같아. That's the last one. 오늘 4일째 먹는 거야, 이거. 4일째 얼마나? 2,500원짜리 사가지고 4일을 먹었으니까 뭐 두부도 집어있고 뭐 이것도 집어있는데 존나게 잘 먹었지, 그지? 그리고 무 이거 뭐 다 먹고 이거 남았어, 이거. 이거 남았어. 이게 1,500원밖에 안 해. 약간 really enjoy this. But 플레인으로 하라 그러면 플레인도 먹을 수 있다는데 플레인 모르겠어. 근데 플레인 모르겠어. 이렇게 놓으면은 요 저거 틀어놨지. 이거 있지. 여기 이제 후끈후끈하지. 뭐야?
여기 뭐 이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했을 거니까 후끈후끈하지. 근데 뭐 이 벽이 없었더라면은 아파트 전체가 다 후끈해지지, 그지? 혼자 살 때는 조그만 아파트가 좋은 거야. 혼자 살 때는 혼자라는 데 큰 아파트 살면은 What a waste. 그래야지 여자나 남자나 혼자 살아봐야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얘기했지 이거. 요 정도 틀어놓는 거는 요거 틀어놔,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물 올려놓는 거는 너 안 나와요. 가스 요금 안 나와. 이렇게 틀어놓는 거는 이렇게 틀어놓는 거 이거는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 요렇게 틀어놓으면 가스 요금 안 나온다고. 그지? 나는 저게 있기 때문에 저걸 쓰기 때문에 이거 못하지. 그지? 여기다가 끓여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는다고. 이거 끓여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 끓여서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그리고 이 문을 다 닫아놓는다고. 그냥 저것 때문에 저거 때문에. 아이고. 이 구조가 뭐 조금해서 그렇지 구조가 잘 돼 있어. 근데 뭐 지금 뭐 모르겠어. 그리고 뭐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이 떡을 먹는 게 떡이 소화가 되게 잘 돼.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가 비어 있어. 떡이 소화가 잘 되더라고. 또 소가 잘 되는 거 한번 찍어볼까? 떡볶이. 소화시간 소화시간 밥은 2시간 정도. 밥은 2시간 정도. 그리고 떡은 3시간 정도. 또 나와 있나? 이 정도. 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도 하겠지만 고기 같은 경우에는 7시간 걸린다고 하지. 김치 12시간 정도 걸린대. 이제 버터가 12시간.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야 돼. 안 좋아 기분이. 이 떡 같은 거는 2시간, 3시간. 이제 밥은 2시간. 그 소고기 같은 거 먹으면은 오래 간다고. 배가 배고픈 게 배 안 고픈 게 오래 간다고. 근데 뭐 아침에 또 먹을 거 하나.
점심에 또 먹을 거잖아. 저녁 때 먹을 거잖아.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빨리 될까? 찾다가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놓게. 소세지 시간하고 비프 고기 시간하고 뭐 떡하고 이런 거. 떡은 일단은 떡은 한 미국이 없으니까. 떡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떡을 잘 씹어가지고 먹어야지. 안 씹고 그냥 떡, 그큰 떡을 그냥 삼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거 잘 씹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뭐 저기 뭐야 삼겨야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큰거 그냥 삼키면은. 이것도 봐. 이것도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끓여야지 이게 되는 거라고. 이거 큰거 그냥 집어넣어봐. 저큰 거, 저거 이거 그냥 집어넣어봐. 저거 몇 시간에도 안 돼. 일단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잘안 씹어서 그런 거라고. 여기 잘 나와 있네. 2시간, 계란 2시간, 보통 2시간 정도 고기는 4시간 만나요, 시간. 근데 이거 먹으면, 이거 점심 때 먹으면은 저녁 때도 배부른 거야. 많이 먹으면은. 이거 아침에 이거 먹어봐. 그럼 점심 때 배부르지. 그리고 고기 같은 거잘 씹어가지고 삼겨봐. 그거 언제 소화해? 다음날 아침 점심 때 고기 잘안 씹고 먹었어. 그럼 저녁 때 배불러. 그러면 그큰 덩어리가 언제 소화가 돼? 다음날까지 소화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씹어 먹는 게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씹어 먹는 거잖아, 그지? 되게 중요하다고. 인스타그램 좀 볼까? 저렇게 담배 하나 저렇게 네개 봤다. 담배 2개 3개를 줄여야 돼. 담배 기분. 그냥 담배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냐면은 2개 피면은 뿅가. 2개 피면은 뿅뿅뿅뿅뿅가. 쌤 떨도 마찬가지야. 떨도 2개 피면은 별로 2개 이상 필 필요가 없어. 그냥 한 모금 두 모금 빨면은 뿅 간다고. 근데 뭐뭐막 썩어가지 피우고 스톰. 어저께 이거 저기 쓰레기대에서 알아봤는데 걔 옷 좀 입혀주고. 세계대사 알아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해결 못하지. 해결 못한다고. 미국에서도 내가 쓰레기 미국에서 살때 쓰레기 그냥 다 버려. Maybe 그 나무, 풀 이것만 세퍼레이트 시키고 다른 건다 그냥 버린다고. 그러면 쓰레기장에서 뭐 나누고 뭐 태우고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 나는 할게 없어. 나는 그냥 나무하고 풀만 나누면 돼. 그리고 한 쓰레기통에 딱 버리면 돼. 할게 없지.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것도 별로 안 해. 근데 한국에는 엄청나지, 엄청나. 아파트 가면은 이야, 우와, 소리 나와 소리. 근데 이런 조그만 아파트는 별로 안 해. 약적으로
그냥 플라스틱만 하얀 플라스틱에 싸가지고 버리고 플라스틱은 하얀 이런 플라스틱은 여기 하얀 그 이런 병 같은 거 있지 이런 플라스틱은 여기다가 싸서 여기다가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내놓으면 돼, 그치? 이거 버리고 그 정도야 그냥. 그리고 다 여기다 버리면 돼. 저기 다 여기 들어가. 그 정도야 그 정도. 근데 그 큰 아파트는 와 소리 나오지 뭐. 그 아파트 옛날에 큰 아파트 경비할 때 이야 이거 이렇게 놨잖아 이 사이즈가 여기 아파트 쓰면 딱 맞겠다. 이거 하나 우리 아파트 딱 맞겠다. 이거 딱 맞겠다. 근데 어디다 갖다 놔 이거 갖다 놓을 데가 어디 있어? 근데 갖다 놓으면 냄새 나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그리고 못 한다고 그냥 길가에다 던질 수밖에 없다고. 큰 아파트는 땅이 크니까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피쉬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된장국 한 5일 먹고 That's it? 그러면 이번 달 피쉬 잘 먹었다. 피쉬 하나 더 있으니까는 다음 달 또 뭐 해 먹든지 뭐. 치킨으로 뭐 치커레 먹던지 뭐. 그리고 조림 배웠잖아. 조림 이거 배웠잖아, 그지? 이거 내 이제 one of my menu가 됐다, 그지? one of my menu 그래. 만들기 되게 쉽지. one of my menu 됐다고. 아휴, 그 정도 얘기하고 또 나중에 또 뭐 얘기하든지 또 하자고.